일부 인터넷 사이트엔 폭언과 욕설이 넘쳐나는데 방문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. 이 증오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타인에 대한 증오 표출이 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세월호 희생자 비하 사진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베 어묵 사건. 세월호 희생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모 씨 등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일베 사이트에는 특정 집단이나 종교 등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글이 인기글에 채택되고 있습니다. 소위 증오글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과 선호가 나타나는 건데 이 같은 경향은 대학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.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대 인터넷 게시판엔 빈곤층과 노인을 왜 도와야 되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젊은 시절 계획도 없이 게을리 산 놈들의 미래를 내가 왜 보장해줘야 하냐며 가축과 다름없는 종족들이라는 상식박 주장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. 인터넷 증오글 확산은 취업난 등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익명의 공간에서 놀이의 일부로 표출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 분노들을 어디다 표출했냐면 익명의 공간에 인터넷의 공간에 그걸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놀이들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, 서로. 하지만 일부 사이트는 증오글 도배로 방문자 수가 늘면서 증오가 마케팅 전략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범람하는 증오글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